만나볼 분은요. 야, 저도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분이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됐군요. 야, 이분이 벌써 대학생이 되셨어요. 네, 왜냐면 그게 2018년인가요? 아, 그래요? 그게 벌써 조회수가 700만이 넘었어요. 오우, 참 신기하다. 이런 어, 분들. 왔어요? 오우, 참 신기하다. 이런 분들. 왔어요? 대박. 아, 그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아, 진짜야,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분이시구나. 네, 우와,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이제 대학생이 야. 되신 거예요? 네, 대학교 2학년. 아, 예, 앉으세요. 어. 아, 벌써 2학년. 2학년이시구나. BTS 춤을 췄을 뿐인데 어쩌다 조회수 700만. 김정현 씨입니다. 예. 아, 맞네. 박수가 그 맞네. 박수가 맞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영상이 뭔지를 한번 좀 일단 보시죠. 네? 뭐 저 춤을 추네, 막. 와, 뒤에가. 어, 뭐야. 뒤에. 어, 2분. 내가 너무 많아. 오. 오 마이 갓. 어, 춤을 잘 추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너무 많아. 와. 아, 근데 뒷모습 똑같네요. 야. 아니, 뒷모습 똑같아. 근데 혹시 그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네. 명찰 던지는 거. 아. 뭐 한간에는 좀 멋짐을 위한 개그적인 행동이었다. 어,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추잖아요. 쳐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자꾸 펄쩍펄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쳐야 되는데 자꾸 아, 안 되겠다. 탁 했는데 바로 밑에 발 떨어진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떡해요? 제 무대에 뭐엔 장애물이? 뭐야? 이거 팍 쳤는데 그걸 제 친구가 잡아서 간 거예요. 그 친구는 뭐 매니저가 아니냐. 아, 근데 아, 매니저가 나는 약간 아니라. 그랬거든. 어떤 나를 억압하는 이 어떤 아. 이 학교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벗어던지는 네. 잠깐이나마 그치, 이 자유를 그치, 만끽하고 맞아, 그런 있어요, 어떤 이 영상이 어떻게 좀 탄생을 한 겁니까 이게? 아,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일인데요. 교내 합창대회를 했어요. 네, 근데 합창대회였는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도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맞아, 구도잖아요. 맞아. 그게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2층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방탄 노래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 그래. 제가 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암이거든요. 1층에 있던 친구가 정현아 방탄 노래 나온다. 정현아 내려와! 이랬거든요. 아~ 바로 방탄 노래 오케이? 그리고 친구가 내려와? 오케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냥. 야, 바로 들어간 바로 들어가더라도 저 춤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암이니까 영상을 그냥 계속 본 거예요. 아...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탄 영상만. 유일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누워서 그냥. 네, 힘드니까. 아, 누워서 아무것도 안. 바로 그냥. 네, 바로 그냥. 야, 원래 그 춤을 좀 추셨어요? 배우시거나? 아니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댄스 학원을 다녔다?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야... 흥나면 그냥 추는 스타일, 뛰더라고요. 아, 확인을 하나 할 게 있는 게 네? 댓글에 고등학교 학생회장의 전교 1등 현재는 대학교에서 지금 과탑이라고 지금 뭐 댓글에 그 좀 있대요. 아. 대학교에서 지금 과탑이라고 지금 뭐 댓글에 그 좀 있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있어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건 맞고요. 맞고요. 근데 아 전교 1등까지 못했어요. 외부에서 받는 이제 성적순으로 받는 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조금 받았다. 아~ 야~
꽈탑 지금 맞아요? 꽈탑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네.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2학기는 둘 다 다점 만점 받았어요. 야, 우와. 와. 무슨 과 무슨 과예요? 행정학과. 행정학과. 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4.5 받았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가끔 좀 그런 게 좀 소위 말해서 땡긴다 그러죠. 아, 네, 그런 무대가 좀 그럴 때 있으면 이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또 방탄 영상 보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돌 춤 영상 보면서 아, 이게 춤 약간 내 스타일인데? 아. 한번 직접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아 정혜 씨 오케이 좀. 아 이게 또 흥이 있는 분이니까. 야,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이너마이트 한번 가볼까요? 예. 가세요. 뭔가 좀 어, 야 이거 뽑자 이거를. 어, 잘한다 잘한다. 아, 자, 야 잘한다. 어, 누구 혼내러 가요? 아, 정현 씨, 누구한테 따지러 가는 부분 제일 좋았어요. 노노노 어, 누구 혼내러 가요? 우리 그 정현 씨의 필로 거길 다 채운 거죠. 그렇죠. 자신감과 대학생이 된 이후에 가장 크게 좀 달라진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 때는 일단 눈앞에 대학교를 가야 된다. 입시 이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 대학교 가서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찾는 게 또 고민인 거예요, 요즘. 아무래도 나의 이제 그 미래겠죠, 그죠? 네. 진로나 취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뭐 좋아하는 걸 찾아라, 잘하는 그렇죠. 걸 해봐라 이러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얼만큼 잘해야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에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이 정윤 씨도 그렇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그게 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자꾸 나에게 부족한 걸 계속 찾으니까. 근데 학교를 졸업하려면 또 2년이 좀 더 있어야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휴학해서 뭐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서 좀 활동을 채워가서 경력을 쌓으면 그래도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 근데 이게 참 그 준비된 인재, 아. 뭐 준비된 참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게. 그렇죠. 경험을 위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걸 경험했으라고. 쓰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 네. 대외 활동 하려면 또 자기 소개서 내놔봐 이런데 뭐 어디서부터 경험을 쌓으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지. 어디까지 준비해야 이 준비가 도대체 끝나는 건지. 그렇죠. 어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제가 학점 그렇게 잘 받아오는 거 보면은 좋아라는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정아 왜 공부만 하냐 대학생인데 뭐 미팅도 해보고 술도 뭐 좀 마셔보고 뭐 이런 걸 해봐라 하시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냥 제가 동생들이 밑에 세 명이 있고 장녀다 보니까 뭔가 제가 잘 되고 좀 성공해야 동생들도 누나나 언니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좀 멋진 사람이 되어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고민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뭐 딱 취업해서 돈 딱 벌면서 내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
같아. 아, 일단 취업을 해서 돈 딱 벌어가지고. 야, 돈 벌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 예전에 했던 질문인데 네, 한 달에 네, 신이랑 거래를 해서 네, 한 달에 딱 얼마 정도 벌면 딱 좋겠어요? 신이 딱 그냥 아, 저희 씨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저희 가족 식기 세척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가족이 6명이라 가지고 그거 살 돈이랑 이사 갈 집, 이사 갈 만한 돈 자금만 있으면 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얼마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라. 액수를 말하라. 네. 그냥 한 조 단위? 조 단위? 몇 조? 조현 씨. 몇 조? 아니 식기 세척기하고 아, 집을 어디 봤다? 아니 집을 나라를 할 거예요? 아니 집을 아니, 몇 조라죠? 주택 왠지 그냥 할머니 집도 바꿔드리고 나는 이모 집도 바꿔드리고 그 정도 돼. 어, 저는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 식기 세척기 그리고 집 이상할 수 있는 되게 풋풋한 되게 수박하게 얘기하는데 몇 조를 그냥 왠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굳이 뭐 적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신께 말고 네, 월급 이제 여기 대표님이에요. 아, 대표님이 연봉 협상해요. 네. 자, 정윤 씨 얼마 드리면 돼요? 한 천? 월급으로 천 받을 수 있나? 천? 그런데 들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아, 보통 그 대기업 그 연봉 초봉이 한 300조나요? 400조. 오, 400 정도 돼요? 예. 네, 네. 그러면 한 좋은 대기업 들어갔다 치고 신입이니까 450. 450 정도. 이제 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조에서 450까지는 뭐 잘 내려왔죠. 와, 지금 1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윤 씨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식기세척기입니까? 아, 지금 가족들이 지금 설거지한다고, 설거지하기 귀찮다 이것 때문에 자주 싸우거든요. 아, 누가 이거 먹은 사람은 있는데 설거지한 사람이 없어요. 미스테리야. 네. 그럼 또 막 엄마는 보고 화나가지고 이거 누구냐 빨리 나와라 이러고. 저는 또 첫째잖아요. 또 장녀니까. 그러면 야 미나 유나 아나 나와봐 이러면 일단 다 호출. 지금 방에 다 언니 화 안 낼게. 누가 먹었어? 야 벌써 화냈는데. 부르면서 아까 그 표정이 부르면서 야 미나 유나 나와봐. 2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식기세척기가 네, 진짜 너무 필요한. 엄마가 진짜 식기세척기 너무 필요하다고. 30대 정현 씨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꿈꾸던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생각하는 게 커리어 우먼. 딱 커리어 우먼 머리 이렇게 해서 가방 딱 메고 길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요? 어, 지금 열받았어요? 잠깐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뭐 차는 안 탑니까? 차? 차 또 타줘야죠. 아, 타줘야죠. 자, 이렇게 딱 내가 탔다. 네, 이렇게 탔다. 해서. 어. 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그럼 내가 빨리 갈게. 막 열고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착착 내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이런 거.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인정받는 거지. 커리어 우먼. 어, 커리어 우먼. 아, 외부 일보가 들어가는 거구나.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뭐 어디 스케줄 가실 시간입니다. 이러면. 아, 그러면은. 하고 있다가. 벌써 그 시간이야? 알았어. 꽤 높게 올라가요. 꽤 높게. 40대 정현 씨 어떤 모습? 40대 정현 씨는 이제 그런 걸 다 타고 이제 끝에 대가리에 왔다. 정점에 왔다. 대가리에 왔다. 정점을 찍었다. 와, 진짜 10년 뒤에 저희가 계속 유퀴즈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와, 대박. 아, 진짜. 오늘 공통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우리 내 인생에 어쩌다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뭐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죠.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죠. 왜냐하면 어쩌다 춤을 췄을 뿐인데 예은이가 잘 포착해줘서 나왔고 또 어쩌다 그 영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주니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고 또 어쩌다 보니 유퀴즈께서 저를 또 초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진짜 어쩌다 최고의 인생 순간 그런 느낌. 아, 그래요? 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현 씨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서서 뭐 고민들을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그런 순간순간 다 장애물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긴 흐름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는 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지만 즐겁다. 괜찮아요? 아, 괜찮다. 그럼 됐네. 오, 좋다. 네, 그럼 됐어요. 그런 고민들을 난 우리 BTS의 춤으로.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저기 다이나마이트 말고 또 BTS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마이크 드롭 한 갈까요? 좋다. 아, 그래 오랜만에. 야, 대학생이 내 마이크 드롭. 어, 이거 안 볼 수 없지. 마이크 드롭 갈까요? 네. 아, 좋아요. 아, 이게 또 저 우리 대학생이 된 마이크 드롭. 예. 네. 아, 진짜 잘 춘다. 와, 힘들다. 야. 웃어다 보았다. 아, 좋았어요. 100만 원 탐방 하실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 오케이, 식기세척기. 좋습니다. You kid? Sure. Oh, sure. 오케이. Step by step.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힘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18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된 이것은요, 철도와 도로 건설 등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자 이것을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되자 그는 큰 절망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용도가 변질된 일어났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다이아몬드. 정답입니다! 아~ 예! 진짜요?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쳤다! 와, 야. 엄마 쉽게 생각해서 간다! 와, 와, 아까보다 더 올라갔어 다리가.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박수 주세요. 아, 자, 우리 정현 씨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와, 진짜 싫어졌어, 어떡해. 100만 원, 100만 원, 식기, 세척기 다 간다. 아. 자, 우리 정현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